안녕하세요. 쩍쩍TV 이프로입니다. 오늘은 쏘가리 탐구 생활 12번째, 13번째 시간이죠. 암튼 새로운 쩍쩍이, 세 번째 쩍쩍이가 오늘 4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. 화면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그 옮기는 과정 중에서 좀 많이 만지다 보니까 머리랑 눈 주위에 좀 이렇게 하얗게 좀 비늘이 많이 좀 벗겨진 상태예요. 그래서 좀 보기가 좀안 좋은 상태인데요. 오늘 4일째 과연 환경 적응을 했을지 못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물고기를 금방 잡아왔습니다. 일단 작은 물고기 먼저, 작은 피레미 먼저 한번 투입을 한번 시켜볼게요. 예,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. 손가락 한 마디 같죠? 지금 투입시킬게요. 오, 반응이 좀 있어요.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지 눈을 막 돌리는데요. 아, 적응을 못한 걸까요? 확실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는데요. 비슷한 사이즈로 한 마리 더 넣어 보겠습니다. 요 정도입니다. 지금 넣어 볼게요. 그래도 반응이 없네요. 좀 먹기 쉬운 바닷고기인 뚝지를 넣어 볼게요. 사이즈는 요만합니다. 이것도 한 5cm 정도 되겠네요. 반응이 없어서 잡아온 피레미 조금 이제 큰 놈들 넣을게요. 사이즈는 한 12cm, 네, 그 정도 되는 빅베이트 피레미, 부러지, 갈견이, 요걸 넣겠습니다. 한꺼번에 다 넣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오, 왜 입을 안 벌리죠? 무슨, 오. 오우, 저걸 다 털어내고 있네요, 비늘. 일단 큰 갈견이랑 두러지, 네, 요게 5마리고요. 피레미가 3마리. 돌고기 한 마리, 뚝지 한 마리, 그렇게 투입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너무 크니까 입을 안 여네요. 또는 지금 불빛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일단 물고기들이 위로 튀어 오르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게요. 뚜껑을 닫으면 조명이 조금 약해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피레미들이 겁도 없네요. 쏘가리 앞에 그냥 뭐입 앞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참 대단하네요. 니넨 진짜 우리 쪽쪽이 적응만 하면은 금방 그냥 한 입거리들인데.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. 마릿수 확인은
오늘 밤에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마리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.